나스평 결과. 여기 자 먹개비님 먹개집님 구력이 좀 있네. 치는 게 구력이 좀 있어. 약쟁이는 너무 절봉이가 많이 나가. 이게 아쉽고 삑사리님도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많이 나온 사람이 죽고 있네. 짜이님, 살타형님 어떻게 약쟁이 아... 많이 나온 사람이 죽고 있네. 안녕하세요 레전드 형님. 고고고 레전드. 어서 오십시오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희 동호회는 땡큐죠. 땡큐. 그 레전드가 그 레전드 맞죠? 지금 우리가 생각한 레전드. 땡큐. 저희 동호회는 땡큐죠. 저희 땡큐. 방송이 땡큐 당구 방송이잖아요. 가면은 벗을 일이 없습니다. 이창규님. 여러분 점수는 올리지 마세요. 제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시합 입상하기 전까지 올리지 마세요. 지금 대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세상을. 점수 올리지 마세요. 입상하면 올리세요. 입상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송에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 대회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올리지 마세요. 대회가 어떻게 공정한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올리지 마세요. 뭐 선수들도 실력 차이가 뭐 이만큼씩 나는데 거기서도 다이다이를 치는데 무슨 핸드 뭐 사부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룰을 만들어놔. 25점은 수목! 수목에 참석하면 됩니다. 25점은 나연우님 25점은 수요일이요. 나연우님 그래도 20점은 놓으세요. 20점 또 어느 구장 가면 20점 밑에도 게임도 안 쳐주니까 20점까지는 오세요. 20점까지는 가야지. 25점까지는 가야돼. 25점까지는 그래야 칠 수 있어. 당구장을 치기가 좋아. 아니 올 다이다이는 아니고 시합들이 너무 이게 물론 참여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핸디게임으로 하는 것도 좋지. 니제품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니제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오두개품 감사합니다. 오두개품 또 사주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해. 자 부스별로 있잖아. 시바게품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스별로 있잖아. 부스별로 1부 2부 3부 4부지. 자 부스에서 본선 올라간 사람 있지. 8명이야 4명이야. 8명도 있고 4명도 있잖아. 16강이면 4명씩 올라가고 16강을 만들잖아. 그지? 부스에서 본선 가는 순간 1점 올려야 돼. 그냥 핸디를 그렇게 하면 돼. 본선 가는 순간 1점 올리면 돼 그냥. 그럼 그렇지. 그런 게 있어야 돼. 본선 가는 순간 올려야 돼. 그런 룰이 생겨야 돼. 1부 빼고 2, 3, 4부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3부, 4부는 본선 가는 순간 1점. 이거는 뭐 본선 2회 아니면 8강 이상 1점. 왜냐면 여기서부터 1점은 되게 큰 점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3부에서 본선을 갔어. 잘 쳤단 말이야. 본선하고 1점 올렸지. 이 사람이 다음에 1점을 올리고 다시 여기 나왔을 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또 올라왔어. 그럼 또 1점 올려. 어느 순간에 걸려. 못 올라가 이제. 막혀. 그럼 연습해갖고 또 올라가야지. 그렇게 하면 돼. 저는 말했잖아요. 제가 본선을 올라가면 저는 1점 올릴 겁니다. 2점 올라가면. 그럼 또 이제 2점 올리고 32점에서 한 1년 2년 동안 삽질 하겠지. 올리지 마. 아, 나는 맨날 1타이고 3분이니까 올리지 마. 난 올릴 거야. 나는 올릴 거야. 난 내가 본선 가면. 본선 가면 올린다고? 32점으로? 응 본선 가면. 4강 들어가면 올려. 생각해봐. 내가 30점에서 30점 이상으로 쳐야 돼. 그렇지. 여기서 내가 본선을 가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최하 30점인데 여기 사람을 5게임을 얘기하잖아. 다이다이로 거의. 올릴만 하지. 0.1점씩 올려. 0.1점씩? 본선은 0.1점. 16강은 0.2점. 8강은 0.4점. 아니, 뭐 내 점수 아니라고 날 양아치 만들려고 하니. 아니지. 0.1점 어차피 못 올리잖아. 그치? 그치 간 올리면 그치. 가야 되잖아. 그치. 그게 누적이 되면 올려. 근데. 그럼 되지. 누적이 되면 올려.
뭐라고 써? 나 내리라고? 코리아 머리향님 강퇴시키겠습니다. 레전드님 다음에 한수 지도 부탁해요. 아, 우리 방송에 레전드다 진짜. 아, 레전드님 어떡한데. 레전드님보다 더 심한 분 있잖아요. 똑박이님. 똑박이님? 똑박이님. 똑박이님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있대 지금. 똑박이님은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있대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그 옛날 알죠? 콜롬비아 선수가 공 하나 못 막아갖고 알죠? 저는 20살 전에 좀 쳤어요. 100개 감사합니다. 정자동 코끼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통금 팬카이 샤샤샤 감사합니다. 레전드님 명예회복. 똑박이님 몰라요? 금요일에 참석하신 분? 퇴학당하신 분? 익명, 익명. 퇴학당하신 분. 아, 레전드님. 금요일에 한번 보세요. 금요일에 한번 보세요. 레전드님? 금요일에 한번 나오세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똑박이님이 출연하거든요? 봐봐요, 똑박이님 나왔잖아. 지금 힘들다고. 당구장을 못 가.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못 가, 당분간. 무서워. 힘들어요, 지금. 아, 금요일날 좋았어, 레전드님. 다시 멤버가 갖춰지네. 좋습니다. 두 분 경기 한번 나중에 하겠죠. 자, 이제 좀 노가리 많이 깠으니까 공 좀 알려드릴게요. 아, 수아빠님, 왜 그러십니까? 청기 감사합니다, 수아빠님. 한국 가면 놀러 갈게요. 야, 유튜브 아빠 수아라고요? 예, 한국 오시면 꼭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청계. 빰빰빰. 유튜브에서도 제가 닉네임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제 공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치면 맞을 확률이 거의 없지. 얇게, 개얇게. 와, 맛있어. 여기 쇠뽕이죠, 여러분, 쇠뽕. 어떻게 치냐, 원래. 짠짠짠, 짧게. 짧게 노란 공을 겨냥하든 빨간 공을 겨냥하든. 예, 오십시오. 아, 유튜브, 아빠 수아. 아, 닉네임이 뒤집어졌네, 이거랑.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 여기! 야, 거기 앞에 지금 조금 빡빡할 것 같은데, 이 테이블은. 여기는 최대한 맥시멈 찍어도 돼요, 이런 거는. 안 넘어가. 자, 노란 공. 쪼갱이 4구니까 노란 공이네요. 아, 빡빡하다. 여기, 쪼갱이 못 보겠죠, 여러분, 이거를? 맞아 있는데. 빵꾸가. 오, 봤다. 아이고, 쪼갱아, 한 번만 더 봐라, 이거. 자, 살벌, 이쪽으로 얇게, 이쪽으로 얇게. 완전히 살벌. 아니면 없어요, 이 공은. 그래, 봤다. 아씨, 또 왜 갔어, 이쪽으로. 은희아빠님, 감사합니다. 아, 참석해도 됩니다, 은희아빠님. 은희아빠님은 언제냐? 다음 주 화요일. 그니까 그 구장 사람들이 잘 정해주는데 못 정해주네. 잘 정해주는데 이 공은 거의 이렇게 쳐야 전달하는데 이걸 못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원래 이쪽으로 쳐야 돼 여러분. 근데 이쪽으로 치죠. 이쪽 치는 거는 어렵다. 작게도 확률 높지. 큐스피드도 빠르고 이렇게 될 확률 높죠 뭐. 이런 공들을 해서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드로아이님 별풍선 31개. 아이고 쪼갱풍 감사합니다. 자, 살태형님 노란공. 아, 어디에 있어요, 브라가? 40짜리.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길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길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길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회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이런 공만 잘 쳐도 20점이면 좋은 겁니다. 이런 공 잘 치면. 깔끔하게 잘 치면. 자, 이 공은 회전을 많이 줘서 이 공을 이렇게 돌려놔야 돼, 여러분. 안 돌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어퍼컷 나와. 그리고 회전을 이 정도 주고, 이 정도 주고, 뒤로 친다는 생각으로. 알았죠? 뒤로 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뒤로 치세요.
얇게, 얇게, 그렇지 돌았어. 이러면 쫑은 아예 없어요. 근데 왜 회전 왜 그래? 오. 자, 이 공은 이 점수 20점에서 70이 없다. 맞추고 기대가시로 이렇게 쳐야 하는데 이 공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한 거고 여러분. 근데 이런 공을 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보면 우리 방송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타형 지금 많이 늘었대요. 본방에서 21점 넣으라고 근데. 스티커 10개 땡. 승률 좀 나오나 봐요. 아이고, 저승사자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꺾어치는 거.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타짜다. 중대를 많이 쳐본 사람들은 치죠. 이렇게. 뒷깎기로. 응? 아, 수아빠님 한국인이죠. 한글 쓰는데 이쁘게. 이거는 야. 이렇게 치느니 이걸 쳐야죠, 여러분. 원래 빨간 공 쳐야 돼요. 자, 흰 공. 이 공은 바로 다이렉트로 끌어야 돼, 이렇게. 근데 아마 저점자는 임팩이 세기 때문에 이만큼만 끌어도 돼요, 여러분. 못 봐요. 학구. 학구. 이거 학구 치면 점수가 상당하다. 기리카시 이 점수 상당하다. 이분은 점수가 그래도 좀 좋다. 치는 게. 초이스 자체는. 나 안 가, 광명씨야. 나 전주 가야 돼, 그때. 두께는 전주 가야 합니다, 전주. 이번 주말에 전주 갑니다. 어, 물구님, 안녕하세요. 노란 공, 여러분 보세요. 감이 안 잡히는 분은 보세요. 자, 이렇게 잡으면 몇이야? 이렇게 잡으면 몇이에요? 11. 무회전 치고 코너를 치면 11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전을 좀 줘야 돼, 이만큼. 주고 부드럽게, 코너까지만. 부드럽게, 임팩 하면 안 돼, 부드럽게. 짝 먹으면 어쩔 수 없고. 해커 광명 안 갈 걸 아마. 해커 쉴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아마도 쉴 것 같아. 강또라님, 목요일 날 카톡 한번 보내세요, 카톡. 방송하고 있어요, 카톡 한번 보내세요. 자, 원래 이걸 쳐야 하는데 못 봤으니까 그냥 쓰리가락이 줘요, 여지없이. 이거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뒷공 맞아가지고 이렇게도 걸릴 수도 있고. 작게만 안 친다면, 작게 겨냥만 안 한다면 방수는 많은 공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자, 이렇게 작게만 겨냥 안 한다면 그래도 센스는 있죠. 이런 공은 20점에서는 쓰리가락 치는 게 훨씬 방수가 좋아요. 아, 전주 가야 한다니까, 뭔 소리야. 가야 돼, 난 전주. 전주 금 토일 가야 돼. 자, 엇각이죠. 자, 풀샷을 때릴 거면, 풀샷을 때릴 거면 이 정도. 전주 모임 있어서 가야, 모임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모임 있어 가야 되죠. 아깝습니다. 풀샷 탁 집어내야 하는데 너무 아꼈어요. 해요, 방송해. 방송합니다. 저희 방송은 토, 일 빼고 다 합니다. 자, 약쟁이 흰공. 약쟁아, 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약쟁아. 에, 지금 최디먹스님 거의 구라치수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장님당구님, 최디먹스님 거의 구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구 실력이. 장님당구님 별풍선. 아이고, 5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구라치수로 지금 판명되고 있어요. 장님당구님 매쳐요, 핸디. 자, 짱꼴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여기. 아유, 회전이 어디 갔니? 회전 팔아먹었니? 아니, 장님 당구님 같이 치는 구장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는 분이에요, 지인 분이야? 우진 초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점수가 20점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점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쪼갱이 원각이 너무 약하네. 구멍하고 접시 같은 거 아예 못 보네. 이게 약하네. 쪼갱은 내가 봤을 때는 쪼갱은 1023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 쪼갱은 무조... 아이고. 1023님 1003번 306번째
맞으면 얇게 맞으면 빠져요. 이거는 이 각도에서는 이렇게 날라오면. 그림은 좋다. 그림은 좋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치면 할 말 없지 뭐. 자, 넣어서 회전 많이 살려서 여러분. 이렇게. 쪼갱이 방금도 쪼갱이 원가락만 좀 배워놓으면은 직방 씹어 먹을 수 있겠네요. 야, 그 접시를 안 치고 스리랑을 쳐서 맞지? 원가락 아예 못 봐. 원가락 아예 못 봅니다, 쪼갱이. 자, 이렇게 치면 맞아 있죠. 근데 여기서 과연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여기 탄다. 짧어. 뭘 짧어? 짧어. 저기 친 게 아니야? 짧어. 긴 거 아니야? 아, 길어. 더 짧게 쳐야지. 그래도 두 개씩 받아오면 몇 개냐? 14개지? 14개면 뭐 충분히 뭐 세 끼 버티지. 여기서는 세 끼 버텨요. 아침, 점심, 저녁. 14개면 자, 갑자기 쪼갱 뒤에서 돌탱이님이 빨라져. 이게 빨라지면 어떻게 돼? 안 좋아. 이렇게 작게 나와. 여기서는 뭐야, 또 회전이 또 어디로 갔어? 갔네, 갔어. 오늘은 이 느낌이 실력 뺀 나머지 여기에 적응하는 거, 사람 수 많은 것까지, 경기 외적인 것까지 다 해갖고 먹기빈님, 최디먹스님, 여기에 삑사리님까지는 살아남을 것 같네. 이 세 명은. 자, 여기 가서 재는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친다는 건데. 야, 저 왼손으로. 왼손 친다는 건데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아, 저 형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은 아. 형이. 오늘은 형이 그냥. 오늘 이 판에 안 끼기 잘했네. 왜 잘했지 내가. 고맙지. 갑자기 또 고맙지. 고맙지 형이. 100개 약한 거야. 고맙지. 무조건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야, 됐다, 뒤로. 아, 넘어갈 확률이 높아. 저희 형이 네가 17점 넣고 쳤으면 네가 이길 수도 있어. 내 봤을 때. 넌 좀 올려야 돼. 힘내랑이 15점 중에 18점이라고요? 아, 에, 그러지 말자 좀. 아, 레전드 형님이 지금 또빠기님 확인하고 왔대. 알아요. 또빠기 확인했다. 또빠기 형님 들어오셨네. 들어왔어 지금. 금요일에 맞춰놨잖아 둘이. 금요일에 맞춰놨어 지금. 끝나고 한 게임 붙여드려요. 알았어. 방송으로. 매치 했으니까. 아유, 전투 버스님 오셨습니까? 아, 버스님 어서 오세요. 월요일. 20점은 월요일인데 12월 달부터 바뀔 수도 있어요. 20점은 월요일. 전투 코스님. 아이고, 코스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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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매치가 좋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아, 와이프 알아볼까봐요? 그럴 수 있지 뭐. 아, 매칭하기 전에 제가 테스트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근데 그럼 해커가 너무 힘들어. 네가 몇 개 묻혀야 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랑 처음에 치시고 이러면은 본인의 실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스트록도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아, 제가 한 게임 정도로 테스트하기에는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한 게임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이게. 22점은 수아빠님. 22점은 화요일. 화요일 날이면 예, 이길 안녕하세요. 수 있는 점수. 수요일 날은 좀 빡빡한 점수.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화수 다 참가할 수 있어요. 아, 아까 너 나갈 때 수아빠님 또 챙겨보냈어. 와, 아, 전사님 스티커, 스티커 50개.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스티커 모아서 우리 그 아이템 사야지. 사야지. 수아빠님은 감사합니다, 전사님. 지금 유튜브랑 같이 키우고 있어. 이것도 보고 있고, 아빠 수로 보고 있고, 아빠 수와. 아. 두 개를 보고 있는 분이야. 수아빠? 어, 수아빠. 수아빠님? 별풍선 많이 보내주신 수아빠님? 아, 두 개 보냈어. 뭔 말이에요? 두께님은 그것도 하고 계신가요? 뭘 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다음 주 수요일 자리 있냐고? 다음 주 수요일 있나? 다음 주 수요일 있죠? 응. 다음 주 수요일 있어요. 있죠? 적어드려! 보스님, 있어요. 수요일은 27점까지. 아니 아니 27점까지 근데 웬만하면 27점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나오세요. 목요일날 보내지 내가. 웬만하면 목요일날로 나오세요. 네, 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했어요. 아, 26점까지. 26점 수요일은 26점이야. 26점까지 예. 네, 10점 가능합니다. 월요일날 장님당구님. 근데 좀 무서운데 정자동 코끼리님도 수요일날 하고 싶다 그러시는데. 수요일 25점 정도 평균.
아 카톡이에요 좀. 아, 지금 이제 이러면 여기 났잖아. 빨리 적어드려 적어드려. 아, 네. 정자동 코끼리님 몇 점인데? 코끼리님 몇 점이에요? 이거 다 물어보면 이게 몇 점이에요 코끼리님? 3개월인데 25점 정자동 코끼리님. 아 점수 근데 올리... 이렇게 적으면 내 카톡이 안 오잖아. 내가 확인이 안 돼 다음날.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되잖아 엔트리가. 아니 근데 이분들이 아침에 내가 연락을 해줘야 하잖아. 오냐 안 오냐. 없어져 버리네. 그렇지. 코끼리님. 자 지금 두께 형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아 오늘도 저기 누구야 저기 저희 형님이 못 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자일이 오셨는데. 그렇지 쪼갱아. 아 나이스 쪼갱 잘한다. 회사 돈 지키자. 와우 맛있어. 근데 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태 무슨 다 사정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혹시나 못 오시면은 어떤 사연 사정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신청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페널티는 있어야 돼. 그렇지. 예. 바쪽으로 수요일날 딱인데 신청하셨으면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나서 신청을 해주세요. 빠따지를 치는 건 잘 치네. 빠따로 치는 건 잘 친다.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생방송 빵꾸내면 어떻게 되냐? 생방송을 빵꾸내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그지? 생방송 빵꾸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누구한테? 지금 보낼 사람이 없네 여기서는. 봐봐 빠따가 다 길어. 인증이 많아서. 저 카톡 왔어 형. 카톡 왔어. 아 인증이 많이 지금 카톡이 야 살벌이 많다니까. 안 읽어 지금 오는 거는. 9개 왔네. 쉬어 방송할 때 안 읽어. 이면 되는 건데. 아이 그 계약금을 어떻게 입금 받아요. 그건 안 돼. 그건 나중에 사고나. 아 저희가 뭐 계약금까지 뭐 이게 받고 그럴 정도는 그치. 나인처럼 그 전날 미래해줘 연락. 회원님들이 참여한다는 거를 믿고 엔트리를 딱 잡아놓는데 안 오면은 아 좀 그러면은 피곤해지니까 여러분 불편한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불편해. 저를 제발 엔트리에서 낮에 와서 피곤하게 좀 하지 마세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는 후원 아프리카는 그 팬가입이 후원입니다. 자 유튜브는 미리 똑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는 근데 아프리카로 하시면은 더 좋긴 하죠. 이거 아니지 이건가? 자 유튜브는 후원하시고 어? 누가 10,000원 기부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아이고 1,000원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네이버를 그 아이디지 아니 뭐 내 이메일? 아이디가 안 뜨지. 어? 이메일?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꼭. 뭔 그리고 이메일? 카톡 아니 팬가입을 안 하시면 후원하신 분은 팬가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회원인데 후원했습니다. 자 메일 주소가 이겁니다. 이렇게 딱 보내면 좋지. 신기하기는 재밌으면 한 번 더 해보시던지요. 라미네스 산체스님 재밌으면 한 번 더 해봐요. 수요일날 자리 아오님 되죠? 돼요. 카톡으로다가 좀 아 이 지금 방송하고 있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엔트리 뽑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카톡으로 하세요. 이제 안 받아 이렇게는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는. 카톡이에요 카톡. 팬가입은 유튜브로도 할 수 있고 아프리카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채팅창을 없애고 우측 하단 보면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설명을 잘 해줍니다 거기서. 후원에도 뜨기도 한다고? 기동님? 해봐 한번 다시. 날개비님 여기 감사합니다. 위안 또 아 위에 여기 안 뜬다고 이게 뜨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야? 그 눌러봐. 이거 이쪽이 그 누르면 저기 위에 뜨잖아. 아 이거 되겠는데? 나도? 그 나도 되는데 이게 돌아가면 눈이 아프니까 그냥 이거를 가끔씩만 보여주는 거야. 여기 근데 닉네임이 안 뜨셨네. 이거 보내주신 뭐 1,000원 모르지 그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아이고 1023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따가 확인할게요 여러분. 카톡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치기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카톡 보고 있으면 정신을 못 차려. 계속 대화해야 돼. 여자친구랑 대화하는 줄 알아, 너 보면. 너 뭐니? 막 계속 이만 보네. 야, 앞으로 그것만 형이 계속 전문적으로 그것만 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것도. 그것 괜찮아. 전문적으로 집에 안 나와서 사람이 이거 딱 해서 안 나와도 되잖아. 어? 안 나와도 돼. 집에 사람들 다니고 심심하고. 아, 나와서 해야지. 나와서. 그러면 또 전문 안 맞아 사야겠네. 안 맞아 안 사야지. 안 맞아 앉아. 짠짠짠짠짠 하면서. 좋네. 아, 천원 기동이 형님. 기동이 형님 닉네임이 안 되지? 아, 너야? 이 사진 쪼갱. 쪼갱 사진이야, 쪼갱. 쪼갱 4년 전 사진인가 그래요. 아, 구장이 어딨냐고요? 역삼동 769-1번지 769-1 지하 1층 메이플 당구 클럽입니다. 자, 다음은 누구죠? 자, 짜이 형님. 짜이 형님 맥구죠? 2구 노랑색. 자, 우라인데 자기가 스트로크 좋다. 퍼쿠션. 스트로크 애매하다. 다이렉트. 자, 이건 다이렉트. 그러나 이렇게 빠지지 보통. 왜냐?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쳐야 돼. 정확하게 생각을 했어. 안 돼. 어떻게? 방금 같이 스트로크 똑같이 기술 가면 당점을 뺐어야 돼. 올리던지 이쪽으로. 근데 어쩔 수 없어. 저 점수에서는 일단은 감사합니다. 포쿠션으로 치는 게 나아. 이 포쿠션 길게 길게 뽑는 거지. 이게 된 다음부터 짧게 쳐야 돼. 포쿠션 되게 힘든데? 저거는? 여기다 꽂으면 됐지. 섭사비오스. 근데 꽂지를 못하지. 우리나 큐대 세트는 이제 판매 안 하는 건가요? 올만에 오니 적응 안 되네. 12월. 아. 자, 12월. 큐는 12월입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면은 큐 사고 싶어도, 아, 사기 싫어도 사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12월이 와요. 걱정하지 마. 뭐 굳이 뭐 지금 살라고 그래요. 어떤 큐야? 대충 나 뭔지 모르겠어. 포코테지. 아, 포코테 큐야? 포코테 그대로 오지. 아, 또, 아, 그대로. 1023님. 아이고, 1023님 감사합니다. 101개 감사합니다. 101개 감사합니다. 1023님 감사합니다. 우리 1023님 많이도 쏘셨네. 151개나 쏘셨네. 자, 우라 여기까지. 빠질 구멍이 없다. 여기까지. 키스는? 키스 이렇게 빼지, 이렇게. 내공 안 짧아져, 그러면? 안 짧아지지. 여기서 키스는? 안 빠지지. 와, 이렇게 빠지는 거지. 야, 쭈갱이 스트로크 좋다, 진짜. 좋아했다니까. 자연스러운 거. 한국 타이어 G인가요? 한국 타이어 어딘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 타이어. 구 역삼세부터 사거리. 구, 아우, 102개는 또 뭐, 이거 뭡니까? 102개는. 101, 102. 다음은 103인가요? 다음은 103인가? 1023. 닉네임이 1023이잖아. 그러니까 102. 뭔 소리야? 103이지 다음에는. 어. 1000이잖아. 1023인다. 다음에 103인가? 아닌가? 야, 지렸다. 100점이야. 야, 101, 102, 103. 다음에는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103개로 끝. 더 하면 내가 욕심쟁이 되니까 103개로 끝. 감사합니다. 자, 하쿠로 요렇게 얇게. 여기를 빼버려, 너는.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안 기다려. 나 안 보도 안 해, 그냥 저런 거. 되게 딱 3, 3번. 보내려면 1000개 보내버려야지, 이제. 아, 보내려면 1023개 보내놔야 돼. 야. 그래야 사이즈 있는 거야. 알았어? 101, 102, 103. 아, 형이 1, 2, 3. 사이즈, 형이 사이즈 있다. 1, 2, 3. 다음에 형이 1023개가 있어. 딱. 야, 좋다. 야, 이거는 칠 수 있어. 이거는, 쪼갱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플 형님, 그죠? 응. 자, 이거는 진짜 부드럽게만 집어냅니다. 부드럽게만. 터치 부드럽게. 쪼갱 거의 맞아요. 부드럽게. 아니, 거의 맞아요. 요즘 임팩트 세졌어. 아니야, 이런 거는 쪼갱이 아, 좋다. 아무리 세게쳐도 저 퀴즈에는 쪼갱이 꺾이지가 않아. 아, 임팩트 세졌다니까. 어, 저런 임팩트 아무리 재면 두껍게 쳐도 저기 꺾이지가 아. 않아. 잠깐 뺐어. 왜 꼈냐면 손이 너무 차갑대. 그냥 꼈대.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아. S20 롱건이는 김치 가서 물어보세요. 땡큐 삼쿠님. S20은 김치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거기서 제일 비싼 상대야. 롱고니에서. 좋겠죠. 남, 봐봐. 나머지 품 194개잖아. 1023님? 그거는 내일. 1023님. 쏘셨어, 쏘셨어, 아이고! 그렇게 쏘지 마시지 또 왜 쏘셨대요. 감사합니다. 내일 쏘시라니까. 참, 감사합니다. 194개. 자, 우리 호프님은 550개로 오늘 충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다 썼어요. 고리나 큐에 맞는 익스텐션은 뭐 써야 되나요? 거기에 맞는 익스텐션이 있는데 고리나 큐에 누가 보냈어? 네, 성실정님. 익스텐션 있어요. 익스텐션 있어요. 익스텐션 따로 있어요. 똑같이. 야, 저 새끼 누가? 지금 잘라. 어디 어디. 이 새끼 이 새끼. 아, 나 진짜.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 블랙리스트로 걸어놔야지. 아이고. 블라인드.
어 이거잖아. 어 그거 한번 아예 못 봐 우리 거. 아이고 못 봐요. 한 번만 써서 봐주려고 했지. 어 저 도배를 하고 가잖아. 그건 안 돼. 그럼요 다 볼 수 있습니다. 니저 지금 니저도 먹고 살아야죠. 예, 닉스텐션은 팀마다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니저는 조인트 방법이 다 틀려요. 니저는 지금 경주에서 당구장을 하고 있죠. 지금 좀 손님 없으면 하자지. 지금 손님 없으면 하자잖아. 일이 해야지. 아 당첨된 분 큐 받으셨냐고요? 아니 오늘 보내드렸어요. 오늘 보냈어요. 오늘 보냈습니다. 울산으로다가. 울산이죠? 울산. 아. 울산으로 보냈습니다. 야 아기 출산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택배비 선불로. 차. 날렸습니다. 2,500원이나 썼어요. 거금. 자, 두께씨가 이제 택배비도 선불로 보내주고. 청구해야지. 청구해야지. 뭔 소리야. 와, 아, 이걸 앞으로 뺐다는 건 사이즈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두께였으면 회전을 살렸어야 돼, 여러분. 방 같은 공은 회전을 살려야 돼, 여러분. 다 살리고, 부드럽게만 공 터치하면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 이런 건. 이거 어떻게 치라고 했어요? 이쪽으로 치면은 안 돼. 무조건 좌측으로. 자, 이렇게 쳤다. 이거는 점수가 하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못 봐요, 잘. 이쪽으로 치면 지금처럼 치면 하점자예요? 하점 아니 지금 공 배치는 봐봐. 이 공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점자는 뒤집어져 공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쳐야 돼. 고점자는 상관없지. 당연히 고점자는 이쪽으로 쳐야지. 고점자는 그쪽으로 치는 거고. 안 뒤집어지고 방수가 6섭도까지 다 나오잖아. 하점자의 마음을 잘 읽고 있네. 당연하지 참나. 자 이건 어떻게 쳐야 돼요? 하점자는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 여러분. 그래서 회전을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치잖아. 이 형님 지금 이렇게 칠 수도 있어. 이거는 당구 많이 본 거야. 고점자 쳤어 이걸. 근데 무조건 짱꼬라 치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에러가 많아. 얼마나 어려운 공인데 이게. 이런 공은 어떻게 치냐. 만약에 칠 거면 아 내가 이걸 학구를 쳐야지 하고 생각하고 쳐요. 그럼 학구 안 맞고 학구를 쳐야지 하고 생각해서 팁만 조금만 빼. 거기서 팁을 여기 주고 내 학구 치려고 했어. 여기서 진짜 미세하게 이만큼 움직이 쳐세요. 그만 들어가. 자 이거는 여기까지. 무조건 여기까지. 그것도 당점 조금 빼면 좋아요 여러분. 투네이션 있어요 불바다님. 뭐하니 지금 뭐하니. 예 제네시스는 꽉 찬 30점이에요 꽉 찼어. 이 동생은 제가 봤을 때 꽉 찼어요. 내일도 9시에 시작합니다. 예. 투네이션 있다는데? 있다고요, 불빠따님. 찾아봐야 잘.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 채팅 없애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이거 누르면 돼요. 지렸죠? 전태님, 지렸죠? 저도 한 5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15중이. 은놀이님 그 말이 정답이야. 덜 찬 30점. 나는 뭐냐면 은놀이야. 나는 그냥 좀 관리 좀 할 줄 아는 30점. 그렇게 하면 돼. 덜 차진 않았지. 이놈의 새끼야. 너 은놀이도 화요일 날 들어오지. 너 12월 화요일 날 한번 오지. 너 그때 한번 보자. 세상이 넓다는 걸 보여줄게 내가. 은놀이 이놈의 새끼야. 네가 월요일 날 차고 나를 모르는데. 어릴날 들어갔으면 죽었어. 땡큐 1923님 아이고 1923님 50개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19가 뭐요 형? 어? 19가 뭐냐고. 같이 밥 먹는 걸 19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같이 밥 먹는 거를. 어. 어중간한 30점은 아니지. 봐 레전드님 맞았잖아. 15중이 맞아본 사람이야. 맞아봐요. 특히 뒤에서 카운트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줄 알아? 와 이거 왜 안 끝나지? 이거 왜 안 끝나지? 참 고기사랑님 별풍선 아이고 고기사랑님 10개 308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께씨는 부실하네. 그 나가 네가 내 걸 봤어? 뭐가 부실해? 아 땡큐 아니면 왜 체징을 시켜? 강퇴 취소. 생각이 많았고 나한테 A컵이래. 나가! 야 나이스. 어 샷타임 좋네. 잘 치신다.
자, 사탕님. 자, 이거는 사탕님 절대 몰아치면 안 돼요. 야, 쪼갱님 천당, 점당 천개 이벤트 한번 가신다고요? 누가? 전특님. 전특이 형님이? 아니, 간다는 거 안 간다. 전특님, 잘못하면 뼈다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전특님. 잘못하면 뼈다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몰아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내가? 몰아치지 말라고. 띄워주면 안 돼요, 후바다님. 자, 고, 고, 고. 자, 거, 보고. 야, 오케이. 쪼갱한테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야. 한 점을 치면 좋아할까? 한 점 치면 조용히 져야 돼. 조용히. 조용히. 아니, 조용히. 조용히 하지. 청기 보내는데 조용히. 아니, 일단 치면 조용히 있죠. 바깥에 다 들리니까. 들려도 몰라. 아, 그런가? 15 중이 안 나오지. 예, 말 안 할게요. 아니, 아까 내가 그거 치지 말라니까. 쪼갱이가 안 받겠지? 볼 수도 있어. 안 받겠지? 아, 15중이? 우리 쪼갱의 하이런이 몇 점인지 아세요? 몇 점인지 알아? 13점. 그건 그 외우고 다니지. 13점? 몰랐어? 알고 있었어. 13점이야. 아, 13점. 알았어. 시작도 나오면은 전통님은 런 하는 걸로 인정할게. 런 하세요, 그냥. 우리 방송 유튜브에서 몰래 보세요. 런 해, 그냥. 13점 치면. 인정해드릴게, 그거는. 8점 쳐도 런 해, 그냥. 8점까지 쳐도 런 해. 아, 자, 쪼갱이 누구 다음이지? 쪼갱이. 약쟁이 다음이잖아. 약쟁이 다음이야. 지금 약쟁인가? 이 정도는 런 봐줘요. 체디먹스. 근데 봐봐, 체디먹스님, 내가 미리 말했죠. 체디먹스님, 삑사리, 짜이님 있지. 약쟁이까지 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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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쪼갱이 치료 확률이 높아져. 추가 살아갖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4점짜리 맞으면 덜덜 떨 수도 있어. 앞으로 빠질려나? 자, 앞으로 빠질려나? 아니다, 들어갔다. 어, 될 것 같아. 여기서 팁을 뺐어. 아... 잘 지내.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쳤다, 이거 쳤다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면 무조건 의심해야 돼. 일부러 의심 안 해도 돼. 의심 뭐 그냥 잘못된 거지? 의심 안 해도 되지? 잘못됐어. 근데 아까 여기 17점님이 참가한다고 했어. 나 아는 분이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나는. 투랭크 링크 한번 띄워달라고요? 띄워도 되는 거야? 난 몰라서.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걸 그냥 이거잖아. 이거 카톡 복사해? 응. 잠깐만, 여기다 해봐. 응. 이거 띄면 띄워지는 거야? 응. 이거 이제, 이거예요. 이제 치세요. 응. 열심히. 그냥 찾으면 되는데.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해야겠다. 쓰는 게 낫겠다. 응? 한 번씩 내가 쓰는 게 낫겠어. 물어보면. 됐어요, 불빠따님. 에러가 난다고요? 그럼 치세요, 이걸. 어쩔 수 없어. 에러 안 났는데 지금 눌러보니까 되는데. 그러면 유튜브를 껐다 다시 들어가 보세요, 한번. 창 아웃 시키고. 노랑이야. 여러분, 노랑이죠. 뭐 이거 쉽지 않아요? 일단 집어넣으면 되는데. 얇게. 저거 알게 해야 되는데 원쿠션 키스가 날 정도면은 어차피 잘 안 들어가.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키스 날 것 같아, 느낌이. 두꺼운 키스지 뭐. 오, 이렇게 빠졌어. 야. 그러지. 야, 잘 쳤다. 아, 약쟁이 다음이구나. 약쟁이 다음이야. 왜 그거 부금 켜게? 부금 켜야지. 뭘로 킬까나? 귀여운 걸로 키자 우리. 잠깐만. 나 이 제일 좋던데, 나는 따따따따 비행기가. 따뜻해. 비행기가 제일 좋은데. 그래. 비행기 차가 잘 쳐, 사람들이. 날라. 그래, 그래. 날리는 거야, 비행기 타고. 자, 전특님 지금 한마디 하십시오, 전특님 어떻습니까, 느낌이? 야, 이제 빨간 공 건드네. 아, 이거 빨간 공 건들었다. 그럼 이제 세복이지, 공이 나한테 오는 거야. 이거 치겠지. 지금 갔다니까 상태가. 이건 쳤어. 갔어 상태가 지금. 쳤잖아. 치겠지. 그 쳐야 돼, 이거 쳐야 돼. 치겠지. 아, 또 우라야? 여기 딱 와라, 여기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까지만 와, 여기까지만. 그래야 이걸 안 건들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건들지 마. 그렇지. 못 치면 무조건 공 온다. 치겠지. 근데 이걸, 치겠지. 근데 그걸 투코도 맞히겠지? 저거 뭐 어때, 투코든 뭐든 일단 빨간 공은 움직이겠지. 근데 이게 아닌가? 야, 이게 지금 일자 같아. 쪽이 보이나 봐. 쪽은 없지. 없는데 지금 못 보잖아. 단쿠션을 서로 향하고 있는데 없지. 자, 이걸 못 보는 거야 지금. 왔다. 이거를 절봉이가 나가서 이렇게 빠지면 돼. 시각기 치는데? 아니, 절봉이가 빠지면 된다. 절봉이로.
시각이 못 치면 이거 공 쓰리가락으로 모일 거. 와, 그렇지, 치겠지. 치겠다. 그렇지, 이런 거 친다고 인정해 주자 좀. 아니 일단 지금 뭐야, 지금 약재가 이번 큐 쉬고 다음에 잘 치려고 응원해 주면 되지. 이번 큐는 이거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도. 아 이거 형님 왜 또 1023님 아까 오링풍이라면 또 그러니까. 충전했어요 또. 충전하셔서 주시는 건가요? 충전했구만 또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야 오늘 몇 개를 진짜 사주냐. 감사합니다. 자 키스 여기서 안 해야 돼. 또 쳤어. 좋다. 야 이제는 아, 쪼갱이 쪼는데. 쫀다. 사중일이잖아 사중일. 뭘 잘못되긴 뭘 잘못돼. 살타님 계속 응원해주잖아. 뭐 치지 말라고 내가 계속. 자 여기서 또 치겠지 이것도. 길게 빠지면 길. 오 짧어. 시내로. 짧아. 야 왔다. 짧은데. 이 정도면은 칠 수 있을 것 같아. 좀 어렵다. 빨간 게 좀 어렵다. 야 천개 미션입니다 여러분. 천개. 자 따따따따 하고 일단. 아 어려워. 이건 야 빠따 힘들 것 같은데. 우와. 불파타님 5만원 쌉싸비스 감사합니다. 이거 하려고 해달라고 했구나 아, 내가 몰랐어. 불파타님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러분 또 있어. 아, 또. 자 조용히 1000개짜리 미션. 어 구멍 뭐야. 이 뭐였지? 어? 구멍이었지. 구멍 까꿍빵꾸. 야 그만 쳐. 채팅은 이제 형. 아, 농담한 거지. 어, 그만 쳐. 여러분 농담인가 알죠? 또 이거를 또 와갖고 뭐 두께는 또 뭐 유튜브 또 후원. 오 나연우님.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를 뭐 두께는 뭐 어찌고저찌고 하더라고. 자, 후원 명단 갑니다. 1등이 팍 지나가네. 잠깐만 이게 보니까 이거를 이거 좀 내려야지. 여기까지 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거 천천히 가게 하는 게 있을 텐데. 아 월요일날 좀 이따 할게 또 공. 아 내가 공 하려고 했는데 해커가 방에 들어오니까 공 설명을 못 하겠네. 같이 논의라고. 모르겠다. 일단 저게 놔두자. 아 투네이션이 좋아요? 이게 뭐야 어지럽잖아 또. 어? 아 이게 보내준 순서네. 등수가 아니네. 순서. 저번에부터 보내준 순서 해갖고. 아 등수는 여기있습니다. 등수. 여러분 등수. 등수 있는데 그거는 근데 메일 주소가 돼 있으니까 메일 주소가 돼 있으니까 끄고 후원 명단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꺼 어쩔 수 없어. 예, 가끔씩 네. 한 번씩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 나중에 그 리저가 네. 해줄 거예요. 리저가 자 좋다. 조금만 안 나면 얍! 짧지. 길어져라. 살타임 길어져라. 아~ 길어져라. 부드러웠다. 자 이거는 여러분 여지 없어. 걸어 그냥. 아 어떤 게 수수료가 더 낫냐고요? 에이 뭐 몰라요 그런 거. 비슷해요. 근데 저희 그 유튜브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직 유튜브는 환전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가 더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아프리카 더 좋은 것 같아. 편해. 느낌이 재밌어. 별풍으로 그림이 너무 이뻐. 별풍으로? 어 이뻐 그림이. 자 시깎기 당첨 너무 낮으면 안 되죠 저건. 못 찼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뭡니까 뭐야? 지금?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재는 거야 손가락으로? 닭을 그 손가락으로 재는 거야? 아 쩔린다. 못 찼어요 쪼갱. 어쩔 수 없어. 전특님? 야 없어. 어? 없어. 아... 전특님? 전특님 나오라고 봐. 전특님 원코인 한 번 더 주죠. 원코인 남 인정머리 어깨 원코인 한 번 더 주죠. 원코인 콜? 콜입니까 쫄입니까? 아 한 번 더 해달라고. 1회 더 달라고. 1회. 아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 보스님 3코인은 넣어주셔야 되는데 3세번 우리나라는 3세번입니다 3세번 하면 안해. 3세번 제가 1회 일단 꼬였대. 1회 틀렸고 2회 3회 2회를 2코인이라고 합니다. 2코인. 자, 그렇죠. 오케이 하셨어요. 아유 구독도 감사합니다. 자, 3코인은 넣어주셔야죠. 그 1023님 닉네임 한글로 바꿀 수 없어요? 한글로 바꾸면 제가 닉네임을 잘 읽어주는데 이거 홉이라고 쓰이자고 닉네임이가 좀 까다로워. 홉 1023님 너무 길어. 닉네임이 아이디 그대로시네. 아 그러네. 닉네임만 바꿔주세요. 그 닉네임은 가셔서 바꾸면 됩니다. 직장 나오는데 중대 200입니다. 그동안 가물어 치다가 시스템을 외우고 시스템 계산 치려고 하니 등산 안 나오더라고. 아직 안 나오더라도 전 시스템 좀 쳐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200시간. 저는 시스템을 언제 적용을 시켜야 되냐라고 생각 만약에 한다면은 제가 쳐봤잖아요. 그렇게 많이 봐왔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최소 27점까지는 저는 그냥 감으로 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27점 이후로 감으로 시스템을 적용해서 치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당구는 정답이 많아요. 해커처럼 27점까지 감으로 칠 거면은 당구장에서 하루에 밥 두 끼를 먹어야 돼, 여러분. 하루에 두 끼를 먹고 매일 살아야 돼. 이게 안 돼. 나는 이 정도 시간까지 없어. 그때는 잘 시스템을 배우고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고. 아, 바꿨어요? 바꾸셨는데 한번 나갔다 오세요. 한번 더. 볼떼기 아빠님 오시기 감사합니다. 볼떼기 아빠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지 안 물어봤잖아. 왜 27점 최저까지 치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치라고 그런 건지 안 물어봤잖아. 안 물어봤지. 자 이거 시스템으로 치면은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5예요. 여기서 이거를 기대까지 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시스템 들어가면 되잖아. 42에서 37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치면 시스템대로 치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원쿠션 열로 보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JKKKS 정우람님 구독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뭐야? 여기 원쿠션까지 보내려고 하는 능력이 안 돼. 그렇지. 안 된단 연습해야지. 말이야. 연습해야지 그걸. 연습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어. 연습해야 되는데 이 연습이 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에 만약에 원쿠션 떨어뜨리는 거에 연습을 하잖아. 내가 볼 때는 이 감으로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느낌이. 감으로 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보세요, 시스템을. 자, 왔다. 쉿. 와. 예. 지난주에 강한의 데뷔전인데 영상은 많이 본 것 같은데 큐가 아직 못 따라가네요. 힐드. 알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요. 잠깐만요. 큐가 아직 못 따라간다고요? 못 따라가죠, 지금. 그럴 수 있지. 자, 여러분 비행기가 떠납니다, 여러분. 와, 또 어렵네. 없어. 또 없네. 그거. 이것도 못 차. 이거 못 치네. 직각이. 또 자꾸 빵꾸. 아까처럼 빵꾸 치면 된다. 여러분, 아까처럼 야, 그래. 너 어디 봐. 그래, 쓰리가 쳐. 자자 안 나온 건 못 치네. 포쿠션으로 포쿠션. 버글 또 노리고 있네. 맞추고 이렇게. 질러 사마님, 절충선 15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사뷰스. 자, 쓰리가락인데. 없어. 아니, 없어. 이거 맞은 몰라. 이거 맞은 몰라. 빨갛고 맞은 무조건 몰라. 야, 회전 다 살려야 천천히 한다, 이거. 부드럽게. 아이, 물론, 뭐, 쓰리가락이 앞두께, 뭐, 잘만 맞으면 다 모르지, 뭐. 아니, 너무 세게 나면 안 돼. 그렇지, 좋아. 좋아. 여기 먹추가. 좋아. 오키는 뭐, 스타트부터 먹추가인데 뭘. 어쩔 수가 없어. 공이 어려웠어. 칠 공이 없어. 자, 보스님. 세 번째 코인 가십니다. 자, 마지막 3 코인 남았어. 마지막. 3 코인. 아, 공이 다 구멍만 오네. 그동안 감으로만 치다가 시스템 외우고 시스템 개혁을 치는 다 안 나오더라고. 아까 전에 저거 그 후원해주면서 쓰셨던 글귀 다시 한 번만 적어주시겠어요? 말씀해 드릴게요. 그거 지나가 버리네. 그 남아있는 게 뭐가? 이거? 오림 되지. 없어. 거기 안 나와. 그 채팅. 아, 후원? 아, 후원한 거? 그렇지. 인생샷 한번 가자. 가자 한번 차 한번 가자. 울 하나만 떠라 씨. 울 하나 떠라. 울 하나 뜨면 3,000개 거의 뭐 아웃이다. 전투님 바로 3,000개 빨린다. 울 하나만 와라 씨. 자, 세워치기 한번 알려드려.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거? 이거 짱꼴라 저전자에서 무조건 회전 맥스멈 이렇게. 빠꾸로 가야 돼. 빠꾸 약간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후진을 많이 해야지. 무너크로. 너처럼 이렇게 회전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되잖아, 지금. 되잖아, 섰잖아, 빨다. 아니지, 회전 먹었지. 빨다 섰어. 에이, 먹었잖아. 아, 이거 정도면 됐지, 뭐. 자, 네, 조언 감사합니다. 시스템은 필요하다 느끼는 지난이라서요. 네, 그거 연습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시스템 많이 알아놓으면 좋아. 공부할 수 있으면. 자, 원쿠션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게 얼마나 원쿠션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냐. 말은 쉬워요. 여기서 자 뭐 성춘형 뭐요? 성춘형이 뭐 임성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임성춘을 찾아. 자 원쿠션 보내는 데 있어서 말은 쉽습니다. 근데 원쿠션까지 갈 때 어떤 스피드와 어떤 회전량을 쓰고 어떤 두께로 쳐서 저기까지 보내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쪼개다 보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하게 처음부터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쿠션 보내는 데까지 있어서 그냥 모양으로만 쳐갖고 저기까지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감이에요. 근데 원쿠션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야 이거 너무 어렵네. 얘 설명을 드리니까. 질러사마로 바뀌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질러사마. 뭐 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채팅 한번 해주세요. 이따 질러사마님. 바꾸셨네. 아 알겠습니다. 질러사마 외워놓을게요. 질러사마. 오늘은 질러사마님이 풍사도 호불호 갑니다. 호. 원래 바꿨기 때문에. 홈리테이 그 하고 질러사마.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해줄게요. 멘트 해줘가지고. 탱탱구리님 감사합니다. 센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원쿠션까지 보내는 게 어렵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끝났어? 막죠. 자 여기서 천천히 뛰어. 적어줘야지. 원쿠션으로 여기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지금 각도의 기울기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자. 어떤 힘 배합으로 칠 건지 지금 봐보세요. 세게 쳐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살살 쳐갖고는 이게 꺾일 수가 없는 각도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하기까지 가는 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뭐 이동준님 별로 뭐 해설한 것도 없는데 뭐 설명 지린다고 또 칭찬을 해주시네.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할 거 뭐 설명해주지. 이빨이 지리지 지금. 설명 안 하고 많이 노가리껐지 우리.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셨다고. 근데 설명 지린다고 그래. 자 이것도 원쿠션 잘 보내야 되겠지. 봐봐 원쿠션부터 원쿠션을 잘 맞아요. 투쿠션, 쓰리쿠션이 잘 맞잖아요. 코너로 들어오는데 어디? 여기 초코 있는데. 여기서 원쿠션까지 어떤 인베압으로 가야 내 공이 50 안 먹냐? 삑사리가 지금 잘 안 나냐? 뭐 또 입 아니야. 난 이빨 안 까는 거예요 지금. 지금 FM을 하고 있는 거야 FM으로. 그렇지. 그렇죠 나윤우님. 그렇죠 그렇죠. 많이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매번 기울기 그러잖아요. 그 기울기를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울기에는 어떤 당점과 어떤 스피드로 쳐야 되고 어떤 백스윙 정도를 이용해야 되냐. 이거 무조건 맞아야 돼. 이거 안 맞지? 칠 거 또 없어. 맞았다.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제 자 빨간 공 여기 있지. 빨간 공 있잖아. 빨간 공 안 건드려야 돼. 일단은. 저거 별로 안 좋아 형. 빨갱이 아니야. 저기 있으면은. 저, 아니, 내, 이놈은... 형 내 거 방송 못 봤어? 알아. 여기 악마의 존인데. 여기 악마의 존인데. 악마의 존이 어디냐면요. 여기서부터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는 응?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우리가 이 안에 생각... 들어있으면 어려워. 이 안에 모든 공이 다 들어가서 다 어려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의 존이고 이 저점자는 이 정도면 괜찮아. 땡큐야. 근데 맞추겠지. 못 맞춰. 길어. 길어? 지금. 길면 우라 나오잖아. 길면 우라 나온다고. 뭐 어디가 나와? 이 정도면 나온다고. 이거 친다고? 그만. 됐어. 이 정도 쳐. 이 정도 친다고. 아 예. 이 정도는 포쿠션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쪽만 안 나면 맞아 얘가. 이것만 잘 빼면 진짜. 이쪽을 못 봐. 쪼갱이. 쪼갱은 지금 이 공은 쪽이 안 나. 그 정도 임팩트가 있지가 않아.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기울기 또 여기서 한번 나오죠 여러분.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잖아. 내공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공 한 개 이상은 나와야 그래, 있잖아. 임팩이 나온다. 근데 떨어뜨린 데가 어디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야 된단 말이야. 나오지. 쪼갱이 못 친다고? 쪼갱이 이런 임팩트가 쉽지가 않아. 치는데 나는 쪼갱이 남자들은 빡세서 이... 아이, 자꾸 마우스를 왜 뺏어? 왜 뺏어? 쳐. 봐봐. 쳐. 친다고. 임팩이 셌잖아. 임팩이 셌잖아. 더 부드럽게 맞으면 들어가는데 임팩이 셌어. 저렇게 안 들면 돼요. 길 것 같은데? 아니야. 쪼갱이로 잘 쳐 원래. 아깝다. 아 제 말이 맞죠? 이 쪼갱 임팩이 우라 임팩이 아, 임팩이 좋아졌네 쪼갱이가. 이 소녀 감수성 풍부한 샷을 안 날리네. 아 이게 네, 끝났어요. 전투보스님 3회 3코인 다 날라갔어. 전투보스님 아, 자 4교시 한번 더. 지기영아님 발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4교시 한번 더. 4교시에 염치 없지만 4교시에 한번 더. 감사합니다. 지기영아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투보스님 또 1000개를 또 전투님 3코인 다 미리 말하는데요. 1000개가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또 4교시에 잘못해갖고 엮여가지고 3점 맞으면 해롱해롱 해지니까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또 싸게 맞으니까 좋은 걸 수도 있대. 나 진짜 아니 진짜 아니, 4교시 안 할게 이제 졌으니까. 근데 싸게 맞은 거라니까 진짜요. 4교시 때 8줄이라고 3점 때려봐. 3000개야 오갈 데 없어요. 진짜 오갈 데 없다니까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또 사람을 또 와. 아 대창거리님이 뭐 올렸는데 안 왔나? 뭐 보냈나 보다. 대창거리 보냈는데 자기 거 글은 안 온대. 잠깐만 찾아볼게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후원자명단? 아 여기 나오는구나. 대창거리님 뭔지 모르니 이거 씨. 아, 대창거리 한번 볼게요. 있나 안나. 아 뭘 이빨 까 안 깐다니까. 두께 이빨 까는. 아 원래 여러분 두께론이 있어요. 두께론. 무조건 두께씨론이 있어요. 아 아까 누구였어? 아까 쓴 분.
아예 감사합니다 불판사님. 어디 어떤 분 자기 글 안 붙였다는데 여기 있다 대찬 건희님 순서대로 나온다고. 아 등속 설명 좀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이것만 찾고 없으면 혼날 줄 알아. 지금 내가 지금 1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대찬 건희님 안 보냈는데. 아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많이 보냈어 오늘? 어 아니, 많이 보내주셨어. 유튜브 회원님 많이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회원님들. 아 김현도님이 안 쳐봤는데 2캐시 정도 친대. 누가? 제가 대다이를 안 쳐봤는데 대다이를 안 쳐봤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대다이를 안 쳐봤는데 어떻게 나만큼 치냐고. 자 끝났습니다. 나 안 보이는데. 와 나 진짜 맛이 가네. 아, 네. 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적어줘. 내가 적어줄게. 아 여러분 말이 돼요? 대다이를 안 쳐봤는데 어떻게 나만큼 치냐고. 진짜 맛이 가네. 뭐 내 점수가 뭐 동네 점수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보고 확인한 점수예요. 30점. 와 맛이 가네. 맛이 가. 마진걸님 별풍선 50개 땡큐 쌉싸. 아이고 1310번째 마진걸님 감사합니다. 어딨어 그분? 어딨어? 김현도님 이리 와요. 심심함은 와봐. 와봐 치게 내가 원래 물어줘요. 저는 그런 거는 저는 어그로 그걸 물어줍니다. 아 다 말이 짜르 이 진짜 장난하네 진짜. 그럼 진작 말해야지. 아 대창거님 그걸 진작 말해야지. 말이 잘려서 올라왔다 참나 진짜. 자 등속 하나 둘 여기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등속이라는 건 뭐냐. 아직 공 안 치죠? 자 하나 둘 셋 이게 등속. 하나 둘 셋. 근데 자 여기서 시작이 2로 출발했다. 2 자 여기서 좀 빠르게 하고 2로 출발했어요. 맞을 때도 임팩 순간도 2 마지막이 피니시 2에서 2.5에서 3 2.5에 3.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지막에 매듭은 지어야 돼요. 이렇게 매듭은 딱 지어야 돼요. 살짝 이게 등속. 6으로 출발했다. 하나 좀 빠르겠지 6이면 그래서 빵 나오겠지. 근데 맞을 때도 6 가서 끝날 때도 6보다 빠른 7. 그러니까 매듭 하나 둘 슉 하나 둘 슉 이게 6 정도 속도. 그래야 두 바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등속.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다가 맞는 순간까지 똑같은 스피드인데 맞은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빨라야 돼. 약간의 가속은 붙어야 돼. 근데 그 가속이 자기가 느낄 정도에 착. 그러면 절봉이 안 나갑니다. 알았죠? 공을 부드럽게 보낼 때. 네 말씀해 드리고 순서를 변경해 주세요. 먼저 옆에다가 순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나도 한 번 이거 하고 나갔다 와야 돼. 자 불러드리고 순서 바꿔주고 자 일단 순서부터 바꿀게요 여러분. 순서 바꿀게요 먼저. 순서부터 바꾸고 설명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순서부터 바꾸겠습니다. 순서 오호 이거 잘못됐네. 이게 죽방이다. 자 지금 치는 분이 꼴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 9 와 오구가 자 육구가
아, 많이 좋네. 7구가 7구가 뭐요? 약쟁이 완전 날랐네. 자, 여러분. 자, 순서입니다. 순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등수. 등수예요. 자, 1등 최디먹스님. 129R. 129R입니다. 최디먹스님. 129R. 자, 약쟁아. 자, 약쟁아. 자, 2등. 야, 약쟁이. 몇 개를 친 거야? 이번 퀴에. 자, 3등. 3등. 쪼갱. 쪼갱. 118R. 좋다. 자, 4. 아이고, 제천구망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4등. 4등도 이겼네요. 4등도 이겼어. 삑사리. 삑사리님 109개. 5등부터 쳤네요. 5등. 먹개비님 92개. 6등. 짜이형님. 아니다. 6등. 6등. 살타형님. 89개. 아직 충분하고. 쪼갱이 풍 몇 개였냐고요? 31개 쪼갱풍.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자, 7등이, 7등이, 아이고, 혜태님 100개 감사합니다. 7등, 7등이, 짜이형님 76개, 그리고 8등이, 돌곰탱님 64개, 이렇게 됐네. 아, 이렇게 됐네요.